예, 오늘 또 우리 작가협회, 한국작가협회 우경아 대표님, 회장님하고 만났습니다. 오늘, 이렇게 또 주말에, 오늘 변함없이, 지금 몇 번째죠, 저희가? 오늘 6회차입니다, 6회차. 6회차, 예, 벌써 6회차, 이게 만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, 벌써 6회차, 이렇게 수락산 산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매주 일요일 날 아침 7시 30분에 수락산 입구에서 만나서 이렇게 옵니다. 이렇게 그 여섯 번째 오시니까 대표님 어떠세요? 이제는 수락산이 좀 친근해지십니까? 네, 매우 친근하고요. 이제는 일요일날 자동으로 눈이 떠지고, 특히 오늘은 더 뜻깊은 게, 저희가 지난번에 1인 기업 협회와 한국작가협회 플랜카드를 만들었어요. 그걸 가지고 오면서 또 사진을 찍으니까 정말 더 남다른 그런 기분이 들고, 정말 뭐가 되어가는구나, 이런 기분이 들고요. 특히 오늘은 또 대표님 올라오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구상하는 게 어떤 대기업처럼 그룹을 꿈꾸고 있는데, 그런 거에 대한 경영에 대한 거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매우 도움이 되었고요. 아이고, 저희 감사합니다. 필요한 공부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많은 걸 깨달아서 이런 시간들이 매우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도움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제가 보기에 그 1인 기업 협회 그리고 나연구소 그룹, 정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것 같다. 그런 느낌이 드는 게, 사실 그 지금 그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가는 그런 단계인데,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. 특히나 감사합니다. 오늘 그 우리 작가협회하고 1인 기업협회, 현수막까지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요. 정말 그 추진력, 대단하십니다. 제가 그 추진력을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. 저희 한국 독서협회도 곧 현수막이 나옵니다. 그래서 같이 우리 우경아 대표님하고 같이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. 여러분, 우리나라의 이 독서 문화 보고, 그리고 그 독서가 되기 위해서는 작가님들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오늘 또 뒤에 저희 짝지도 같이 왔습니다.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선선하고 좋네요. 어제 밤에는 엄청나게 더웠는데, 이 수락산에서 날씨가, 이 공기가 엄청나게 신선하고, 네, 오늘은 지난주보다 숨쉬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시원하고. 그래요. 하여간 너무 감사하고요. 그 주말에 아침에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. 이렇게 함께 오셔서 같이 운동하고요. 또 이야기도 하고 또 맛있는 시라국밥도 함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.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